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5월 넷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갑니다. 2040세대 청년층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9일 강서구와 LG사이언스파크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생활에 온기를 더하는 빛, 아이들의 미래를 온전하게 밝히는 빛, 노후의 행복을 온화하게 비추는 빛, 우리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잊지 말고 투표하세요.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재해와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강서구가 여름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올 여름은 평년보다 무더운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는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서구는 먼저 폭염 속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는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유관기관과 지역 주민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해 폭염관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갑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을 강화하고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정책의 변경사항을 반영해 건강한 여름나기에 나섭니다. 1,900여 명의 독거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관리에도 나섭니다. 이에 건강보건 전문인력, 어르신 돌보미 등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동주민센터 무더위 쉼터와 무더위 그늘 막을 107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구는 침수 취약 가구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위한 1:1 밀착 돌봄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선제 대응으로 구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20-30대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이 약 70%에 달해 청년층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2040세대 청년층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9일 강서구와 LG사이언스파크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찾아가는 2040 직장인 스마일 프로젝트는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2040세대 직장인의 마음 건강검진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일상회복을 돕는 사업입니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스트레스 완화와 마음 안정, 그리고 일상회복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직장인에게 자율신경계 검사기기와 검사지를 활용한 마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대상자에게 맞는 맞춤형 지원과 전문적인 예방교육 등을 제공해 직장인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한편 강서구는 이번 LG사이언스파크와의 협약을 계기로 소규모 사업체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받아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정신건강 친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갑니다. 먼저 처음 시행하는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2020년 이후 폐업했다가 다시 창업한 소상공인이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경우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장려금은 신규 인력 채용 3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신청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체에 근무하는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서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 가운데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로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대상자가 많을 경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특별 고용 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나 강서구청 일자리 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구가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한강변 자전거길 4개 구간에 기초 번호판 105개를 설치했습니다. 기초 번호는 주변에 건물이 없어도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도로 구간에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된 번호입니다. 아라 자전거 남길, 한강 남 자전거길, 안양천 동 자전거길, 안양천 서 자전거길 등 4개 구간으로 총 10.66km에 걸쳐 100m 간격으로 105개의 기초 번호판이 설치됐습니다. 부여된 기초 번호는 앞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내비게이션 등에도 반영돼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강서구는 주소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틈 없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 내 버스 정류장 503곳과 소규모 도시공원 118곳에 사물 주소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